완전 강아지네요. 그럼 그럼 우리 형이 최강자지. 난 동맹을 낀 거죠. 너 어디서 오라가라야 이씨. 아 그 새끼랑 한번 싸워보고 싶어. 최강자 드디어 최초 공개. 나 빅맨 조사연이 되었다. 최강자 드디어 최초 공개. 히든 능력 최강자를 획득했습니다. 뭐야 뭐야. 자 봅시다. 뭔데 십도가 자신보다 레벨이 낮은 플레이어에게 데미지 30% 반감되어 받습니다. 멤버 전용. 나보다 레벨이 낮은 사람이 날 때리면 30% 절감이라는데. 레벨업해 시앙. 레벨업해 레벨업해. 레벨 1위를 찍어야 되네. 펠티 펠티. 야 못써요 나. 나 멤버 전용 패시브 얻었어. 뭔데 그게? 최강자 나보다 레벨 낮은 사람이 나 때리면 데미지 절감 30%. 어? 형 그럼 약자한테 강한 거예요? 그치? 완전 강아지네요.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양아치로 바꿔야 되는 거 양아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펠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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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펠티. 안녕? 나 기분이 좋아. 나 지금 최강자거든. 마크에이지 최강자? 최강자? 그럼 그럼 우리 형이 최강자지. 붕붕이랑 한번 싸워보고 싶다.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. 근데 형 그 저번 채차 방어구로는 택도 없을 거야. 방어구를 좀 바꿔봐. 씨, 장난하나. 첫 사연 됐다니까 야, 지금. 야, 아 나 지금 머리 못 봤네. 노란색 된 거 못 봤네. 아 이따 보여주면 옷 한번 자랑 좀. 아 잠깐만. 최강자가 데미지 반감 받는 거잖아. 그다음에 이제 그 나 최초 보상 캐스트 중에 단단해지는 개 같은 그 시프트 누르면 방어력 절감되는 거. 그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쳐맞으면 되네. 그럼 나는 최강 거북인가? 나 핑. 마크에이지에서 가장 단단한 남자. 역시 콩벌레. 응? 뭐 약간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. 뭐 돌덩이 아니면 뭐 강철 아니면 뭐 쥐면 지랄 너 재면. 야 유튜브 오프닝 필요한 사람 내가 가서 변신해드림. 나 돌유적에서 보여줘. 나 카카로트 빅맨. 나 이거 캐고 나 이거 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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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카카로트 빅맨. 뭐야? 뭐야?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줄까? 야, 네 트위치 부사 셀카였누. 미안한데 너 거울 없니? 빙망치랑 웨치 개한데 미친 계약해 보이네. 계약하라고? 갑자기 순 뒤지게 세지? 근데 너 금발이네. 너 악어한테 가봐요. 어? 악어 나 좋아해 줄라나? 어 좋아할 것 같은데? 완전 새금발인데? 어? 새금발? 새금발. 아. 새금발. 근데 너 그 옷 누가 만들어줬어? 어? 우리 대장장이 늑대님이. 니네 대장장이? 어. 우리 대장장이가 더 잘 만드는 듯? 푸키? 우리 대장장이가 더 센 듯? 푸키? 근데 난 너보다 센 듯? 푸키 푸키? 와 이 사람 106인데? 이 사람 뭐지? 님! 저보다 레벨 높은 게 우리 길드원이야. 불편해서 우리 그런데 마크 AD 파일 삭제 좀요. 이 사람 방어력이 16%인데? 왜 모험 갑반데 이 속이부터 시앙? 그거 막 내 거는 짜잘하게 만들어주더니 지 거는 완전 좋게 막 업그레이드해서 만들더라. 늑대님 준비해. 야 나랑 동맹하자고. 넌 좀 세지 않아요? 나 2인데. 어 누나 세네. 2등까지 하고. 그니까 누나 레벨 몇이야? 나 레벨 74. 너네 둘이 동맹하냐? 그냥 주저리 주저리 한번 떠들어보고 있었어. 이 누나 어떻게 하고 사나. 그래? 야 난 동맹을 낀 거죠. 네가 나보다 세면 동맹이 받아줄게. 나 너보다 세지. 그러니까 1대1 해가지고 네가 나 죽이면은 동맹 받아줄게. 다 돌아오는 거라더라. 토너먼트에서 핑메리가 리타한테 졌지 않아? 처발렸지. 아니 지금 이길 수 있어? 처발르지. 아 근데 그때도 없어. 내가 당황해서 진 거지. 근데 저 새끼는 근데 웃긴 나를 게 상대로 당황한 거. 당연하지. 니도 나 찍었다며 미친 새끼야. 맞아 맞아. 나 그래 500만원 날렸잖아 너네 때문에. 짜증나게 하지 마. 나도 날렸어 미친. 내가 이겨서 나도 돈을 날렸다고. 자 인사 한 번씩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자 지금 첫 번째로 인사하신 분 누구시죠? 알파요. 알파요? 베타는 네. 없나요? 튜닝 길드시잖아요. 네네. 튜닝님의 장점 한번 직거래보세요. 예뻐요. 얼마 받았어요? 뭔 소리야? 그러면 그럼 단점 한번 얘기해보세요. 화장할 때만 예뻐요. 아 감사합니다. 자 두 번째 인사하신 분. 네. 네 수리님 장점 아마 누구세요 근데? 네 안녕하세요 타프라고 합니다. 그 수리님 장점 한번 박치시고요. 수리님의 장점 한번 얘기해보세요.
휴이님이야 아름답고 재밌는 모습. 아 너무 기네요. 억지로 끊어내는 거 잘 들었습니다. 우선 말을 할 때 이게 들어가면 생각하는 거야. 저한테 물어보세요. 잠깐 1초면 대답함. 내 장점이 뭐야? 잘 먹어, 잘 먹어. 복스러워. 다이어트 맨날 해. 보기 좋아. 그거 저 뭘... 트리아 중심부 잠깐 와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와 여긴 착하다. 저는 그런 말 하면 어디서 오라가라야 이씨 하는데. 아 핑민님한테 왜 그럴까? 아니요 제가 그런다니까요. 언? 저 매기시는 건가요 지금? 진짜? 저 좀 따라와. 역시 순인길드는 네. 잘 매기네요. 아 그래 우리 동맹하자. 그래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? 나도 몰라. 내가 물어볼까? 뭐야? 아니 언니는 동명 벌써 두 명이나 해놓고 나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못하는 게 어딨어. 야 둘이 더 싸워봐. 둘이 더 싸워봐. 야 좀만 더 하면 뺨 때리겠다.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다. 싸워. 나 뒤로서요 핑맨아. 동맹 해줄 거야? 아니? 아 왜? 큰 코 다친다. 나 대장장이 풀 거야. 아 그게 아니라 아 그 새끼랑 한번 싸워보고 싶어. 그러면 한번 싸워봐. 싸워보고 후회되면 나한테 동맹하자고 얘기해. 난 너 쫓아가서 죽이라고 했으니까. 난 널 쫓아가서 죽일게. 누나는 메리트가 없네. 아 너브라 너 나랑 동맹 안 할래? 언니는 그럼 내 시서 동맹하는 거잖아. 4대 연합이냐 무슨? 남태가 거절했단 말이야. 남태가 아무한테도 동맹 안 하고 집한테 처박혀 있는데. 아주 그냥 욕심이 어지 구득구득해. 너 인간적으로 동맹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아 미안 죽고 싶지 않아. 난 너무 죽고 싶어. 누나 난 죽이고 싶어. 아 진짜 죽고 싶지 않은데 오케이 알겠어. 추가해 주신대요. 아 오케이. 토너먼트 듯이야? 토너먼트가 아니라 길드 대항전. 아 그치 길드 대항 토너먼트. 토너먼트가 아니라 아 그냥 토너먼트 하고 싶다고. 토너먼트가 왜냐면 토너먼트가 이 새끼야. 내가 한 명씩 멤버들 따는 토너먼트를 할 거니까 토너먼트를 한 거야. 오 컨셉이야? 오늘 초사연이란 말이야. 근데 나랑 동맹을 왜 했대? 한 명씩 따야 되는데? 그래서 지금 아까 고민했어. 근데 너는 토너먼트 1위니까 다음에 잘 딸게. 어차피 중력이 악어 선에서 컷될 예정. 아 되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구나. 오케이 저 몇 강이야? 데뷔 몇임? 921 뒤졌다. 오 쉣 간다. 921 뿅망치 뿅맨의 뿅망치. 야 뜨자 광차 뜨자. 내 체력도 안 채우고 갈게. 준비됐어? 평평한 데서 싸우자. 준비됐냐? 빨리 싸워. 어차피 금방 끝날 거. 준비됐어? 시작. 뭐야 이건? 뭐하냐 너? 아 꺼져. 누나 어디야? 싫어 나 이미 죽었어. 이들 한번 뜨자. 뭐야 이거는? 와 얘 왜 이렇게 세? 이거 뭐야? 야 니네 씨 왜 이렇게 세냐? 우리 시민이 불러왔어요. 친구 불러왔다고요. 김펭귄님 말한 거 아니? 저 맞아 저게? 데미지가 안 다는데? 저분이 아버님도 죽인 적 있다는 견적이 슬퍼. 누구 맞고 있는데 이거 만드기가 시민한테 컷당하는데 이거 맞음? 잡았음. 야 너브라 다 잡으러 가자. 얘 온다 애들 온다. 이 나이에 이런 감정 처음이구만. 알프 컷 사이어인. 다 나와 다 죽일게 어디 사냥하는 데 없나 여기 짱박해서? 사람 좀 발견 있어서 찾아버렸죠? 아무것도 모르고 사냥만 하고 있. 태풍님이네. 오 나이스. 뭐야? 이게 뭐야? 뭘 안녕이 안녕은 안녕? 죽어? 컷! 응? 나도 무적기야. 네가 못한 거야. 레벨 개높아도 발리쥬? 자 여러분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뭐죠? 뭡니까? 제가 멤버 전용 베스티브를 얻었습니다. 변신 야! 아니 왜? 제 패시브 이름 최강자입니다. 뭐예요? 뭐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 이거 받은 거예요? 손오공? 아니요 이거 그냥 만든 건데요. 대장장님이? 야 나는 진짜 기억나는 거 딱 하나야. 악어랑 나랑 만났거든? 근데 서로 만나가지고 멈춰서 때리려다가 딱 뒷걸음지 친 다음에 한 녀석을 봤어 같이. 야 나 데미지 이 사람한테 500 들어가. 이거 뭐야? 불 붙였어. 네네. 도와줘. 아무도 왜 안 도와줘? 사람 내가 들고 다녀? 통화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는 봤지. 그래서 때리고 와. 텔레파시로 한 명을 노렸어.